자, 오늘 말씀은 전도, 오늘 말씀 전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천국, 불신 지옥에 대한 불편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까지 본문을 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공항에서 한 노신사가 있었어요. 아주 예의 바르고 좋은 청년들에게 길을 물어봤어요. 청년들이 너무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주고 노신사도 되게 흐뭇한 마음에 이제 그 자리를 떠나면서 노신사가 그 젊은 청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젊은이 하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재수없게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의 바르고 좋은 청년들이었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또 하나 불편한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청년들 내가 일부러 사진을 하려고 하다가 초상권이 잘 생길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사진을 다른 걸 가져왔고요. 자, 이겁니다. 또 하나의 불편한 사진 많이 보시죠? 여러분 이런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물론 세련되지 못하고 일반적인 전도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래 왔었고요. 하지만 그렇게 전하는 분들의 간절함, 어쩌면 그분들의 어떤 순수함, 그분들의 절대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나 또한 뭐 저 또한 다른 이유로 이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과연 우리가 그분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잠시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과연 공항에서 젊은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라고 했던 그 노신사의 편인지 아니면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현수막을 들고 있는 한 전도자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오히려 그들 편이 아니라 젊은이와 현수막을 피해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 이들의 편이 아니었을까? 우리도 전도자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현수막을 피해가는 사람의 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좀 많이 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의 세련함보다도 세련한 전도의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투박하다 할지라도 간절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소중함, 절대적임을 절실히 느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설교 시간도 그러합니다. 시연아, 그지? 쉽게 잃는다고 하죠. 쉽게 얻은 것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너무 쉽게 들었다라는 것. 우리가 복음을 너무 쉽게 얻었다고 생각해 보진 않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렵게 얻은 것은 쉽게 잊지 않아요. 힘들게 어렵게 얻어야만 그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시험기간이죠. 열심히 어렵게 힘들게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어렵게 힘들게 고민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모순에 빠져 있다니까요. 지난주 우리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욱이 콩쿠르 1등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그 콩쿠르의 1등을 받기 위해서 형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을까? 그런데 형이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고민하고 그래본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쉽게 복음을 얻었고 쉽게 복음을 판단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듣게 된 이 복음은 우리가 알게 된 이 복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하려고 했던 그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전했던 그 목숨의 값으로 우리는 복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숨의 값으로 지지난주에 우리 이충원 부장 집사님과
송승희 집사님이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유럽을 은혼식으로, 은혼식이 뭐냐면 결혼 25주년을 이제 기념할 은혼식이라고 해요. 그 은혼식 기념으로 유럽을 다녀왔는데 잘 다녀와서 다행이고요. 같이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아무튼 이충원 집사님이, 부정 집사님이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잠시 만남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여행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오히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행 중에 로마를 다녀오셨는데요.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다녀오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성당이 바로 뭐냐면 산 조반니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성당입니다. 세계 최초의 성당이고 이 성당은 콘스탄티노프 종말 황제, 알죠? 콘스탄티노프 황제. 콘스탄티노프 황제가 로마를 AD 313년에 기독교를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했던 그 황제였습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대성당입니다. 바로 이곳에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던 이 창살이 있죠. 이 창살에 바로 바울과 베드로의 두개골의 유해가 안치되었다라고 전해져 옵니다. 물론 고고학적으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 여행 가운데 그런 가이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죽었죠? 바울은 참수를 당해 죽습니다. 목이 잘려가 죽죠. 베드로는 어떻게 죽습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죠. 그 과정이 더욱더 끔찍하죠. 매머턴이라고 하는 지하 감옥에서 베드로는 9개월 동안 기둥에 몸이 묶인 채로 빵파티 서 있는 채로 9개월 동안 견디다가, 그리고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큼 그렇게 자기는 돌아갈 수 없다 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거꾸로 매달아달라 라고 하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 베드로와 바울의 유해가 여기에 안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그렇게 목숨을 담보로, 그 목숨을 담보로 우리에게 전해져온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우리들을 위해서 하셨던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있고 십자가상에서의 기도가 있죠. 근데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위한 기도였고요.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 것이지만 이 본문의 기도는 예수님 스스로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그리고 또 제자들로 인하여, 제자들의 전도로 인하여 앞으로 주님을 믿게 될 생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이 바로 누구죠? 바로 우리들. 그래서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미리 17장에서 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제가 가장 깊이 묵상하는 성경의 기록이고요.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기도하셨어요. 라는 기도들은 대부분의 사건의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심중의 마음들, 그 마음들이 담겨진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다 읽으셨죠? 나중에도 이제 한번 손을 들어 확인하겠지만 다 읽으셨지만 요한복음 17장은 꼭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심중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한 장입니다. 내일이는 잡혀서, 내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죽임을 당하게 될, 죽임을 맞이하실 예수님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였어요. 내일은 예수님 죽임을 당한다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죽음을 앞둔 사형수의 마지막 목숨을 본 적 있나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형을 앞둔 뭐 중국의 사형수회가 유튜브에 막 나와요. 여자들 사진도 나오고 막 이러던데 리얼하게 어떤 사형수의 모습을 표현하진 않아요. 어떤 사형수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못 이겨서 그 자리에서 또 목숨을 사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다라니까요.
온몸을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그 두려운 죽음을 스스로 선택을 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 선수로 선택한 그 죽음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다니까요. 그 기복을 안 읽어보면 안 되죠. 그래서 같이 읽어볼 겁니다. 오늘은 이걸 읽어보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날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님이 옆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바로 우리 옆에서 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하고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기록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단군 신화에 있나요? 바빌론 법전에 있나요? 이런 기록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이 기록은 오직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이 기록을 위해 사도들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기록을 전하기 위해 사도들은 목숨을 바쳤던 겁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하셨자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부분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위한 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야 할 때. 이제 내가 십자가로 가야 할 때가 이르렀다. 근데 그 십자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의 부활과 승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니 그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비로소 어찌 된다고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가신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 그 영생은 어디서 온다고요? 3장 3절 너무 중요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몰랐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아야만이 영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야만 영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게 하라고 하는 건 뭐죠?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이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이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제자들은 이 부분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는데 당신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영화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기도를 제자들이 이해 못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전이 뭡니까? 창세전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창세전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창세전은 뭘 의미하죠? 타락하기 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었던 그 영화로운 뜻, 그 영화로운 뜻으로 다시금 돌아가겠다라는 거거든요. 타락 이전의 세계로 가겠다라는 것. 그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시간적인 것을 의미하는 그 뜻에 대한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다 같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따랐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사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 목소리다. 이것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감동이 안 오죠 여러분들? 저는 이 구절을 너무 감동스러웠거든요.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베드로요. 어부 베드로, 안드레, 세리,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나이다. 그들은 비로소 그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나이다. 다시 앞으로 갑시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이다.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냐이다. 이것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든 누구든. 그런데 누가 알았죠? 그들은 알았나이다. 지켰나이다. 믿었나이다. 나를 보내신 줄 믿었나이다. 그러하였기에 마지막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어찌 되었나이다?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로 인하여 받았던 영광이 뭐였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도 보낸 자임을 믿었던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로 아버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실은 거지 왕자. 여러분 거지 왕자 읽어봤죠? 흐름하게 내가 옷을 입고 궁궐 밖을 나갔어. 근데 내가 왕자임을 알아줬어. 그게 뭐죠?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광. 호산나를 외쳤던 조랑마를 타고 왔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었나이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가 보내신 자였나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나이다. 사도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정하는 것,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2000년 전에 최고의 미스테리, 2000년 전에 최고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그게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와 바울이 참수를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던 그 이유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니네들이 너무나도 고맙다. 니네들이 나의 영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니 뭐 주석적으로 해결할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니까요. 11절부터 15절 읽어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는 제가 읽어가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겁니다.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구수를 가지고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 우리 하나가 되자. 서로 사랑하자. 그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읽어보세요. 문맥만 파악을 해보세요. 그 내용일 것 같으냐고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 이제 돌아가신다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간다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기가 힘들었는데 제자들이 남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고 전하려면 그게 얼마나 힘들까? 그들도 십자가에 돌아가고 그들도 죽임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그들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이제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오. 온전히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마시고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구슬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서로 사랑하자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로맨스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한번 봅시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이 지키고 보존해 줬잖아요. 예수님 지켜줬잖아요. 뭘 가지고 다시 1절로 돌아가 볼까요? 권세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며 지켜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과연 이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염려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하여. 하지만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킬 것이니 아무도 멸망치 않을 것이라. 단 하나 누구죠? 멸망의 자식 분이 오니. 다만 멸망의 자식 이는 누구? 가룟유다죠. 가룟유다. 가룟유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예수님 내 옆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일 돌아가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마을을 허옵는 것은 그들로 이제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면 이 기쁨, 이 고난이 있지만은 결국 그것이 부활과 영생과 구원이 있을 거라는 그 기쁨이 충만해야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야만이 십자가의 달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충만하는 그냥 조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 기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기쁨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그 영광에 대한 기쁨, 그거를 생각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오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오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임하니이다 이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원합니다. 악에 빠진다라는 건 뭘까요? 죄를 범한다라는 건가? 도둑질한다라는 건가? 악에 빠진다라는 거? 악에 빠지지 않고 그들을 보존하기 원합니다. 악에 빠지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가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까? 그래서 그들을 지켜달라 라는 구절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라 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이제는 속하지 아니하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세상에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세상에 나를 보낸 것 같이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려 합니다. 전도조 바울을 베드로를 죽임을 향해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고난을 받을까 이미 아시는 겁니다. 이제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려 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들을 보내려 합니다. 그러하니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길들은 거룩할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향해 가는 길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은 거룩함을 얻게 하는 길일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니 바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바울 때문에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 이게 아니잖아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하라? 믿게 하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하라. 흔들리지 않게 하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라. 믿게 하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봤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수도 없이 들어봤죠. 느껴져요? 안 느껴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여기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같이, 예수님을 사랑한 같이 그들도, 하나님 이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을 알게 하라 해주셨어. 그들도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나 핍박을 하였으나 십자가에서 침을 뱉었으나 네가 만약에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했으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여 그들이 몰라서 한 짓이오니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빗대려고 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지 않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우리가 만들어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광을 우리도 봐야 합니다. 우리도. 마지막입니다. 어려우신 아버지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 이제 이 한마디를 하고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십니다. 마지막 사형수가 똥오줌을 지리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장면이 아니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서 어려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서 얻고, 세상이 아버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서 없나이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아서 없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17장입니다. 꼭 묵상을 하십시오.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러하였던 자였기에 했던 자였기. 어쩌면 이들은 그 감격적인,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진실로 깨달은 자일 수도 있어요. 그 감사 감격함을 감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세련되지 못한 방식으로 공항에서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어쩌면 그 노심사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청년 믿고 구원받아 지나가는데 재수없게 라는 이야기를 노신사는 들었을 거예요. 그럼 그 노신사는 모멸감을 당했을까? 주여 이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언젠가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면서 노신사는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현수막을 든 이 사람이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세련되지 못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분들의 모습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죠. 우리가 오히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위선자잖아요. 평생에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이제는 불편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불신지옥, 예수천국, 그들을 전하는 이들에게 혹시나 가서 커피 한 잔이라도 전해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체방에 올라왔던 사진인데요. 단체방에 혹시 보셨나요? 우리 홍대세계의 단체방. 요 할머니가 계시는데 함계순 집사님께서 편찮으신 어르신 가정에서 설거지로 봉사함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한 사진을 보면서 울컥했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 어머니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평생 자식을 위해서 살아왔던 어머니였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그러나 지금은 외롭게 이런 단어를 안 쓰고 싶죠. 어쩌면 버림을 받은. 그렇지 않나요? 어쩌면 자식으로도 버림받은.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이 할머니도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 설거지를 하면서 함께했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이 단어 기억합시다. 전도의 방식에 대한 논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논쟁하느냐가 아닌 얼마나 사랑하느냐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논쟁하느냐,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교파고 교단이고 뭐고, 그래서 우리는 순전한 기독교를 읽어야 됩니다. 스님들, 순전한 기독교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 삶이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